안녕하세요. 저는 눈을 뜻하는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 건가? 눈을 뜻하는 단어의 제니? 로리의 제니입니다. 저희끼리 영어 이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니고 상은이는 루엔이고 연출님은 레일라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뭐지? 극장에 왔는데 제 분장실에 이런 게 붙어 있네요. 어디 보자. 안녕 제니. 나 그웬이야. 뭐 마음이 느껴지지만 무슨 내용이죠?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두드려줍니다. 과감하게 어떤 뷰티 화장이 아니라 무대 화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6시 51분이에요. 6시 51분. 저희 둘째 고양인데 너무 귀엽죠? 한번 음영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훨씬 살아난 것 같죠? 눈썹이 없네. 좋아요. 뷰러 할 거예요. 좀 달라졌나요? 그리고 살짝 더 아이라인. 약간 꼬리를 좀 이렇게 눈꼬리를 이렇게 조금. 다음은 이제 음영. 여기를 많이 됐나? 그리고 볼터치가 있습니다. 볼터치 롤이니까 조금 됐나? 더 할까? 이 정도면 됐나? 끝! 끝났습니다. 이제 머리를 할 건데요.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마치 in my bag. 제 가방에 사실 별건 없는데 이게 안전벨트로 뭐 만들어진 폐 안전벨트로 만들어진 뭐 그런 거래요. 이 끈은 그리고 폐 천막으로 만들어진 어떤 브랜드입니다. 자, 가방에 차키 여기 우리 트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저의 카드 지갑. 이것도 파란색이네요. 제가 파란색을 좋아하나?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모자예요. 짜잔, 예쁘죠? 한번 쓴 걸 보여드릴까요? 이걸 아까 쓰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빅뱅 같다고 해주셨어요. 네, 텀블러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조그만 거. 여기에 이제 하고 있는 대본, 우리 대본이랑 다음 작품 대본도 들어있고 전 작품 대본도 들어있어요. 짠! 이것도 저 이어폰인데요. 이것도 제가 떴어요. 저 금손이죠? 제 백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들고 다닌답니다. 색깔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거, 이거 제 거. 대충. 내 머리 묶는 모습. 긴장해서 켜지도 않았네요. 이제 이렇게 됐나요? 제가 이런
앞머리들을 하고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애들은 스프레이를 뿌려서 고정. 소품을 조금 보여드리려고요. 저 이거 감자칩 있잖아요. 극중에 나오는 감자칩이 진짜 노르웨이에서 건너온 감자칩인데 이 디자인을 그대로 조그맣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소품 선생님께서. 일단 고소하고요. 엄청 짜진 않아요. 약간 두꺼운 감자를 튀겼는데 그 소금 때문에 감칠맛이 돈다고 해야 되나요? 자, 이제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비밀의 공간을 지나서 지금 조명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서 아주 파랗습니다. 무서워. 그리고 객석입니다. 저희 책상 위엔 소품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침반. 진짜 노르웨이 트롬세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책. 난샘의 책. 여기 안에 진짜 영어로 다 적혀 있습니다. 영어를 엄청 잘해서 여기 있는 내용을 정말 다 읽어보고 싶네요. 이 각도에서는 못 보셨을 텐데 이렇게 걸어갑니다. 얼음 조각들이 있고요. 진짜 어떤 얼음 조각들이 날아다니는 느낌? 이상 로리의 브이로그. 로르 브이로그. 이거 편집해 주세요. 로로. 나만 웃어. 로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한 시간 뒤에 관객분들 만날 텐데요. 무척 설레이고 오늘은 또 어떤 공연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마지막까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극장에서 만나요. 로로 끝. 이런 거는 그냥 예뻐서 샀고 나무늘보 뭐 뭔가 자연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이것도 하나 하고 V 잘하자 의미에서 교회내 건데요. 파츠 좀 나눠주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너무 이거 미니 이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파츠를 하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리는 걸 줘야겠어요. 보라색이니까 노랑색이 보색이잖아요. 같이 끝까지 같이 잘 마무리하자고 우리 이 1인극을 그런 마음에서.